죄송합니다. 마음이 지금 수술 잘 받고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.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? 뭐 하는 짓이야? 유마음 어머니, 유마음 어머니.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? 유마음 환자 보호자가 제가 마음이 엄마예요.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? 네. 마음아. 마음이 부모님 되십니까? 아, 예, 그렇습니다.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이마가 조금 찢어졌고 여덟 바늘 정도 꿰맸습니다. 뭐라고요? 다행히 수술은 빨리 진행됐습니다. 마음아, 우리 마음이. 아니 근데 보호자 동의도 없이 수술했다고요? 아이를 병원에 데려온 분이 재우아줌마. 아이도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서 그분 동의하에 진행했습니다. 빨리 수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권했고요. 아, 잘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그 밖에 다른 이상은 없는 겁니까? 아이가 다친 후에 빨리 병원에 데려와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. 검사를 다 했는데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. 수술 마치고 필요한 조치는 다 끝냈으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음아, 우리 마음이. 엄마 정말 놀랬잖아. 우리 마음이 잘못되는 줄 알고. 근데 엄마, 지호 아줌마는요? 유마은.